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NIA 인터넷 속도 측정을 검색해 들어갑니다. 첫 화면에 인터넷 속도 측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 설치합니다. 브라우저 하단이나 다운로드 안내 창이 뜨면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안내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설치 과정이 끝나면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가입 상품, 지역을 선택하고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측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벤치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입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벤치비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벤치비를 검색해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첫 화면 중간에 품질 측정 버튼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메뉴가 뜨는데 인터넷 속도 측정을 클릭합니다. 회원일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고 비회원일 경우 하단 비회원 측정 버튼을 누릅니다.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읽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측정 장소, 건물 형태, 서비스명, 서비스 지역을 입력합니다. 그 후 측정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하단에 벤치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측정 추가 프로그램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웹 브라우저 정보가 다시 전송된다는 경고창이 뜨면 다시 시도를 누릅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경고가 뜨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본격적인 인터넷 속도 측정이 이루어집니다.